올해 모케 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크리스천 청소년들 가운데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하루 혹은 전혀 읽지 않는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청소년들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모케 데이터 연구소가 조사한 2023년 청소년 신앙 의식 조사에서 개신교 중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주일 동안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가 31.8%, 하루 정도 읽는다는 28.4%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일주일 동안 하루 이하로 성경을 읽는 청소년들이 60%를 넘습니다. 목회 데이터가 또 조사한 2023년 청소년 신앙 의식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중고등학생의 일주일 동안 성경 묵상을 하는 빈도는 평균 1.8일 정도 성경을 읽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어려워서였습니다. 합동 신학대학원대학교 이승구 교수는 다음 세대가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미디어가 익숙한 세대라는 것이 성경을 멀리하게 만든다고 전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책을 안 읽거든요. 영상에 더 익숙하고 예배당에 가서도 성경책 찾기보다는 다 띄어주니까 젊은 세대는 영상에 좀 익숙하니까. 영상 등의 다양한 방식을 사용해서 성경의 내용을 알게끔 하는 것. 영상을 비롯한 미디어에 더 익숙한 세대인 만큼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교육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건 다수의 기관들이 연구한 결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도들의 성경 읽기를 돕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성경책 접근이 가능하도록 수많은 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성도들이 이용하는 구티비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은 젊은 세대들이 스마트폰으로도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발더 나아가 최근에는 성경 읽기 레이스와 같은 이벤트처럼 성경 읽기가 공동체에서 교제하는 데 활용되고 개인적으로는 즐겁게 통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된다는 점도 미디어가 성경 읽기를 돕는 수단이 됐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의 성향을 파악한 이러한 성경읽기 방법들이 개발되기 위해선 한국 교회와 교육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구티비뉴스 김효미였습니다.